생선 듣기도 잘 나오니까 많이 나오잖아 여기서도. 아니 근데 솔직히 듣기가 서술형으로 나올지 아무도 예상 못해. 근데 다 외워 이번에 다시 다 외우게 할 거야. 죽었어. 영어는 뭐 하면 돼요? 솔직히 외우면 되죠. 다 외우면 돼.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 뭐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게 하고 싶은 거. 그지? 해보죠. 어? 김규빈만. 전 자신 있는. 통과 못하면 집에 못 가고 있지. 스키지 무비. 아니야. 자 볼게요. 자 디즈 저 1페이지야 커버 다 있죠? 네. 어. 자 디즈 유 너 저기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는 거지? 너 대니아라는 거 알았니? 자 there is there라. 자 some scientific mistake. 자 어떤 과학적인 실수가 있다라는 거 알았어? 그죠? 어디에? Sci-fi movie. 공상과학 영화. Science fiction movie예요. 알지? Fiction이 뭐야? Fiction. 허구, 논픽션을. 허구가 아닌 거야. 그래, 허구가 아닌 거니까 사실. 그리고 논픽션 드라마, 논픽션 다큐멘터리 그러잖아, 그지? 실화를 바탕으로. 알겠어? 자, are there? 아, 그래? 있다고? 실수가 있다고? 자, like what? 이런 거 잘 챙겨두고. 자, 직역하면 뭐야? 무엇과 같은 거? 예를 들면 뭔데? 이런 거죠? 자, well, for example. 그래서 예를 들어준 거지. 예를 들면 sci-fi movies에는 스페이스 셔틀이 자 뭐예요? 그 우주 비행선이 자 make loud sound 큰 소리를 만든대. 뭐 할 때? They are flying in space. 자 그 셔틀들이 우주 공간에서 우주에서 날아다닐 때, 그지? 하면서 할 거 아니야. 자 however we can't hear anything in space. 자 그러나 우리는 우주 공간에서는 어떤 것도 들을 수 없다. 자, 요 not, any가 합치면 뭐가 되죠? Not, nothing. Nothing, 그래. No가 되는 거니까, 그지? Nothing. We can hear nothing.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지? 자, I'm curious about. 자, curious가 뭐야? 걱정, 아, 심각한. 응? 궁금하다. 그래, serious죠, 심각한은. 자, 나는 뭐뭐에 대해 궁금하다. 아, 궁금하다. 자, 뭐가 궁금하대요? Why we can hear any sound in space? 자 네. 우리가 왜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는지로 여기도 나 내니네요. 네. 노지 노 그지? 자 이거 뭐 표시해놔야지. 뭐예요? 의 주동 주 동의지 그지? 자 왜 우리가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지 의주동 해석할 때 어떻게 돼요? 뭐뭐하는 지 뭐뭐한 지 의주동 지금 해석했잖아. 왜 우리가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지 얘 대해 궁금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 그렇더니 왜 그렇대? 자 it's because. 자 it's because에서 어떻게 해요? 뭐뭐 이유다? 이유다? 때문이야. 자 구별해야지. this가 됐건 it이 됐건 it is because는 뭐고 그냥 그것은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 때문이다 이거고 It is why는 뭐예요? 주어 동사는 그것은 뭐야? 왜이다 주어가 뭐?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한 이유다? 이유다. 아 원인과 결과가 바뀌니까 잘 봐도 된다고 했잖아. 그죠 이거 제가 전에 질문했던 건데 알겠어? 네. 자 왜 그렇대요? It's because there's no air there. 자 거기에는 우주 공간에는 어떤 공기도 없기 때문이다. 조금은 있지 않을까? 없대 없대 없대. 자 sound needs something. 자 소리는 무언가를 필요로 해. 자 어떤 거? 전도체. 전도체. 투부 정사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To through, 아니 travel through. 전달해주는 이동할 무언가가 필요해. 그죠? 네. travel이 우선 여행하다가 아니라 이동하다 그거를 통해 이동할 한마디로 움직이는 데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 이거지. 그지? 자 지금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여기 뭐가 있기 때문이야. 전달체 공기가 있기 때문이죠. 공기.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게 이 공기를 통해 다다다다다 그 음파가 니네 귓속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공기보다 뭐가 더 공기는 소리요. 지금 네? 자 요런 거가 어때요? 아, 더 소리를 잘 전달하지.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규민이 귀 나가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규민아 여기 책상에다 귀 대봐. 이렇게 규민이가 아 이렇게 순진하게 딱 대면 선생님께다 팡 치면 어때요? 소리가 그치? 더 왜? 공기보다 이런 고체가 더 전달을 잘하기 때문이겠지. 그죠? 네. 어. 근데 우주에는 그런 전달체가 없는 거야, 중간에. 됐어요? 그래서 interesting. 아, 흥미로운데. 여기 선생님 표시한 부분도 잘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야. 서술하고 나올 수 있는 거고. 오케이? 자, 그다음에 2페이지 봅시다. 2페이지. 자,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자, 너 어떤 특별한 계획 있니? 언제? This weekend. 이번 주에. 주말. When end. 그죠? 이번 주말에 어떤 특별한 계획 있어? Oh, yeah, I'm going to the 과천 National Science Museum. 과천 자연사관. 그래. 거기 자연사가 아니, 내셔널 국립박물관, 과학박물관에 갈 거야. 자, 이거 be going to 아니죠? 동사 원형 아니잖아. 아. 네. 자, 이건 be going이 뭐예요? 자, 현재 진행이, 그지? 뭐를 나타낼 수도 있어.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는 중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지? 미래라고 그냥 밑에 설명이 있을 거예요. 가볍게, 그냥 가볍게. 이거 뭐, 요런 거 요즘에 내진 않지만, 한번. 자, 와우! I've heard about that place. 어, 나는 그 장소에 대해 have PP 과거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들었다니까? 들어본 적이 있다 이러면 되지. Can I join you? 눈치 없게 따라가려고 그러죠. 어, 내가 좀 같이 갈 수 있을까? 합류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또 착한 애네. 물론 I'm planning to make a small robot. 자, 나는 작은 로봇을 만들 계획이야. 자, 뭘 가지고? 3D 프린터 there. 거기에 있는 3D 프린터를 가지고 이거죠. 그죠? 이 3D 할 때 이 D가 뭐예요? 디지털이죠. 디지털? 디멘션. 3차원. 디지털 뭐냐? 1차원이 뭐죠? 1차원? 평면. 선. 1차원은? 점. 점. 2차원. 1차원이 점이에요? 1차원이 점 아니에요? 0차원이 점이고? 선이죠. 센티미터. 그죠? 네. 10cm라고 해봐. 2차원은 뭐죠? 평면. 면. 네, 면. 10. 그래서 2D. 제곱 센티미터. 그지? 네. 3차원은? 이제 입체 입체. 공간이죠? 네. 그래서 13제곱센티미터라고 해요. 4차원은? 이제 3차원의 시간 개념을 더하는 게 4차원. 4차원 없잖아. 그지? 아, 맞아요. 공기를 맞지요. 근데 표현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지?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는. 그지? 그래서, 아, 저 새끼 4차원이야. 이게 뭐예요? 저 새끼 또라이야, 이거잖아, 또라이. 그지?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건 그냥 참고용인데. 1차원에서는 2차원이 보일까요? 아니요. 요 위에 있는 것만 보일 거 아니야. 그죠? 그죠. 근데 2차원에서는 1차원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여죠. 2차원에서는 3차원이 보일까요? 아니요. 안 보이지? 네. 요 평면에 있는 애들만 보이니까. 네. 그죠? 네. 그리고 3차원에서는 2차원이 보이겠죠. 그럼 3차원에서는 4차원이 보여요? 아니요. 안 보이죠? 그러나 4차원에서는 3차원이? 보여요. 보이겠죠? 그지? 그리고 어딘가에 귀신이 있으면 우리도 보이겠지. 우리는 안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3D 프린터로 로봇을 만들 계획이래. What? 뭐라고? Is that possible? 그것이 가능하니? 자, I'm really curious about. 난 정말 궁금해. 자, 여기도 뭐예요? 의주동이죠? 해석해봐. Else, 다른 무엇이 너가 3D 프린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 무엇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 이거잖아, 그치? 3D 프린터로 지금 로봇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 말고 다른 거 뭐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 이거죠? 자, 그래서 얘도 뭐예요? 의주동. Where you can produce almost everything. Almost?
거의. 거의. 너는 거의 뭐 어떤 것이든 만들 수 있어. 그죠? 자, 뭐와 같은 라이크 여기서 뭐와 같은이지? Shoes, musical instrument. Musical instrument 뭐예요? 악기. And artificial bone. Artificial. 인공. 그래, 인공 bone. 뼈. 인공 뼈. 그죠? That's amazing. 와, 그거 아주 amazing하다. 아주 놀랍다. 자, I'm really looking forward. 자, look forward to가 뭐죠? 기대되나? 그래, 뭐뭐를 기대하다, 고대하다. 자, 뭐를 고대하고 있대요? Try a 3D printer. 나 혼자 써보는 거야. 3D 프린터를 해보는 걸 아주 고대하고 있어. 자, 선생님 이거 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네. 그럼 무슨 강조! 용법? 그래, 강조죠, 강조. 내가 혼자서 스스로 한번 해보고 싶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문법적인 거. 어, 2인데 try가 아니라 try2이네. 왜 그렇죠? 이건 무슨 2예요? 2 부정사의 2가 아니라 전치사 2니까 여기 ing 온 거 체크 전치사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4페이지. 안 되지. 좀 이따 해. 자, 와우! 4페이지 맞죠? 와우. 자, 와우, the wind is strong. 자, 바람이 아, 졸라 강하다. 이게 맞나? 아니요, 그거 다음 거예요. 그거 아니네. 왜? 이거 했는데? 오, 아, 맞아요. 이거 했어요. 네. 이거 했다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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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래서 벽에 둘러싸있는데 맞춰 챙겨서 더... 맞아요. 이거는 제가 이거 영어 교과서여가지고 어, 여기 프린트에는 없는데? 프린트 말고 그 교과서 문제를 풀었어요. 교과서로 했어요? 네, 제가 그 사진 보내드린 거. 오. 저 오늘 나갔어요. 만화같이 되어있네. 맞아요. 그래? 그럼 해야지 뭐. 자, 해봅시다 그러면. 와우, wow, the wind is so strong. 아, 바람이 졸라 강하다. 아, 근데 요거는 우선 나중에 보류. 어. 아, 오케이. 왜냐면 저거니까. 학교 선생님이 준 프린트에서만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우선은 보류하고 이거 먼저 갑시다. 자, 4페이지예요, 4페이지. 와. 자, 와우, wow, there are so many beautiful hot air balloons. 와, 아주 많은 아름다운 그 열기구가 있다죠. 볼론이 원래 풍선이잖아, 풍선. 열기구 알죠? 밑에서 이렇게 불 퐁퐁 싸가지고 이렇게. 자, 우리 저번에 과학했으니까 열기구가 왜 떠오르죠? 거기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네. 차가운 공기 밑으로 내려가. 자, 공 이게 아니네. 이게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바구니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서 뭐 쏘고? 불 막 구르 쏘고. 네. 자, 여기 불을 쏘면 여기 공기가 어떻게 되죠? 더워져. 뜨거우면 위로 가요. 공기가 어떻게 돼? 위로 가죠. 가벼워져서 올라가요. 분자가 자 분해돼요. 분해돼? 자, 고체라고 생각해봐. 고체. 아, 고체? 왜냐 안 하시 이상해? 자, 우선 그냥 이건 상식적으로.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뜨거우면 흐물흐물해요. 자, 이거지. 봐. 뜨거우면 존대요. 공기 아, 요만큼 뜨거워. 공기가 있어요. 상자 안에. 네. 상자 안에 공기가 있는데 공기가 더워져. 그러면은 분자나 그런 게 움직임 활발해져. 활발해지죠. 네. 팽창. 그죠? 활발해지니까 팽창하는 거지. 네. 자, 추워지면 얘네가 쪼그라들죠. 그렇지? 자, 그럼 여기다 열을 뜨겁게 하면은 공기가 어떻게 돼요? 분자가 이렇게 팽창하겠지. 자, 공기가 팽창했어. 네. 그러면은 계속 밀어. 자,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막 이렇게 팽창했어요. 그럼 그 분자와 분자 사이의 공간이 좁아져요, 넓어져요. 넓어지면 우리 비행기 생각한 것처럼 여기가 빨리 지나가면 여기가 비어있는 거잖아. 그럼 저기압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저기압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 네. 그러면 여기 나머지는? 고기압. 그죠? 오케이? 자, 그런 원리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있어? 이건 안 나오니까. 다음 노잼이야. 생각해봤어요. 유튜브로 봐, 유튜브. 그러면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열기구가 참 많구나. 자, where is this plane? 자, 이 장소가 어디야? 에밀리아. 그랬더니 카파도치아 in Turkey. 터키의 카파도치아래. My aunt 누구예요? 우리 이모가 traveling in Turkey. 터키를 여행 중이야. She sent me this postcard. 자, 그녀가 나에게 이 우편을 보냈다. 자, it seemed to me that. 자, it seemed that 뭐예요? 뭐뭐처럼 보인다. 보인다. 자, 뭐처럼 보인대. 자, she's having an exciting time. 자, 그녀는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대. 뭐 하면서? Hot air balloon을 flying. 날리면서, 그죠? 타는 거 아니에요? 뭐, 타고 날면서. 알겠어? 됐어요? 네. 자, 여기. 우선. 자. 왜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It seems that he is nice지. 네. 네. 자, 그래서 아~ 어떻게 해요? 그는 멋진 것처럼 보인다. 보인다. 자, 선생님이 요 he를 여기다 썼어. he를. 그러면 어떻게 바뀌죠? seems he to... 그래, seems 요 is는 어디로 가요? to be nice로 가는 거예요. 기억나? 배웠던 거? 네. 그죠? 여기가 여기로 가고 여기가 여기로 가면서 to 부정사를 해요.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자, 그럼 저거 한번 써볼까요? 이런 식으로. 네. 저거 어떻게 써요, 그러면? 아이. 아이야, 아이. 아, she. She. 왜 she예요? Seems. 아, 이거 안 보여요? 아, 됐지였나? 네, 그죠. 화살표까지 해줬는데 빨간색으로 했는데 안 보여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she. Seems to me. Seems. 그래서 to me는 빼고. That 아니 다이렉트 that 아니죠. To 뭐 to 써야 돼? Have. Have. 어 맞아? To have. 그죠? Exciting. 뒤에 쓰면 되죠. To have. To 오케이. 근데 she is having 아니야? Is having이니까 B-I-N-G to be having 이런 형태는 없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have로 쓰면 되지. 그냥 현재니까. 오케이. 저기도 현재, 여기도 현재 진행이니까. 그죠? 굳이 바꾼다면. 요 개념은 이해되죠? 네. 그럼요. To be는 아무데나 쓰면 돼요. 다른 데다 써도 돼요. 네, 근데 자 우선은 그래서 요거를 옆에다 하나만 그냥 참고적으로 적어놔요. 옆에 빈칸에다가. 왜냐면 요거는 요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요 두 개 우리 규민이 몰랐으니까 확실히 적어. 저요? 기억은 나는데. 다른 애들이 맞추라고 선생님 말했지. 4시는 집이야. 기억난다고 맞추는 게 아니야. 기억만 나면 실수하는 거야. 아 이거 그거 했는데 이렇게. 그죠. 알겠어? 네. 예. 자, 그랬더니 뭐래요? 다 적었어? 규민이? 자, I think so. 오, 규민 역시 색깔 펜을 사용하느라 시간이 걸리는구만. 자, 그랬더니 뭐예요? I think so too. 나도 또한 그렇게 생각해. You know what? 자, you know what? 이런 표현도 알아두세요. 너 아냐? 어, 너 그거 알아? 그치? 자, you know what? 이런 거. 너 그거 알아? 자, the hot air balloon was a means. 자, mean의 S가 붙었고 명사로 쓰였어. 수단. 그래, 이거 수단 방법이란 뜻이죠. 수단이란 뜻. 자. 에어 볼론이 열기구는 수단이었어. 뭐의 수단이야? 트랜스포테이션이 뭐야? 수용 교통. 수송. 아이고. 그래 수송이라고 해도 되고. 자, 이동의 수단이었어. 언제는? 1700년대. 그죠? 1700년대. 이제 자, that's interesting. 지금은 이거 이동선 하나 타요? 안 타잖아. 자, that's interesting. 와, 흥미롭다. But how do you know that? 너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것이 뭐야? 이게 이동수단이었다는 거, 그치? 그랬더니 누가 알려줬대? My aunt, 이모가 said so. 그렇게 말했었어. 어디에서? Postcard. Postcard에서.
자, 엔더 하이어볼룸. 그리고 이 열기구는 최초의 성공적인 매니드가 뭐예요? 사람이 탄 유인원. 유인. 유인 우주선. 무인 우주선. 알지? 사람이 탄 플라이트 기술이었어. 비행 기술이었어. 바구니에 타잖아, 사람들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죽는 거죠. 아, 가산 없어요? 없었죠. 그다음 물로 떨어지면 살지 않을까요? 뭐 아니지. 물났고. 세게 떨어지면 겁먹어서 죽어요. 겁먹어서. 아, 쇼크다. 심장만. 그리고 물에 아무리 물에 뭐 떨어지면 아무리 잘 떨어져도 장 파열로 죽어요. 아, 맞아. 제로 떨어져. 어차피 상어가 다 입 벌리고 있어. 근데 막 그렇게 막 낙하산 없이 떨어졌는데 살고 그런 건 진짜 천 원이지, 천 원. 1.8km가 떨어져서 산 사람이 뭐겠까? 천 원이죠. 그게 뭐 거기 뭐 쿠션이 어떻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산 거죠. 자, wow, I really want to take a hot air balloon ride. 자, 나도 정말로 그 열기구를 한번 타보고 싶다. 이거 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뭐야? 강조. 내가 혼자. 자, 요거는 근데 학교 프린트에 없지만 요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밑에? 네. Hi, Emily. 예전에는 여기 나왔었거든? 우리 기출에서. 이거는 지금 뭐냐면 그 누가 쓴 편지 아니에요? 그래, 예. 그 포스트카드 내용을 지금 한 거야, 알겠지? 한번 그냥 한번 가볍게 봅시다. Hi, Emily. 지금 이모가 이렇게 염장 지르고 있죠? 네. I'm having a great time here. 난 여기서 지금 좋아.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너는 공부하지? 자, yesterday I took a hot air balloon ride. 나 어제 열기구 타는 걸 탔어. 카파도치아에서. 사람들은 used hot air balloon. 사람들은 열기구를 사용했었다, 과거에. 뭐를 위해서? 교통. 그래, 교통. 교통을 위해서. 1700년대. 자, 요런데 이거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었냐? 가로쳐놓고 요거를 참고로 해서 이렇게 엽서 이렇게 쓰는 거 나왔어요. 자, Did you know that? 너 대디야 알아? 접속사. 하이어 볼룬이 최초의 성공한 플라이트 기술이었어. 매니드 때문에 나온 거야. 뭐를 위한? Carrying people. 사람들을 캐링하는 것을 위한. 이끄는 거? 매니드였잖아. 매니드. 이게 매니드가 뭐라고? 사람이, 유인. 사람이 탄 유인. 그죠? 그래서 요 caring people 이렇게 가로 쳐놓고 윗글 참고해서 들어갈 말을 써라.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니면 밑에 글 역사를 참고해서 위에 단어를 써라. 매니드. 그런 거 쓸 줄 알아야지. 투마로 내일은 나 뭐 할 거야 또 이렇게 클럽 가서 놀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죠? 자, 이런 것도 한번 가볍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봅시다. 재민. 재민이? 규민이? 네? 우리 반에 있는데. 우리 반에 재민이 있어요. 재민이 있어? 허재민. 허재요, 허재? 네, 허재민. 허재? 허재. 자, 재민아. When does the magic show start? 자, 매직 쇼가 언제 시작하냐? 그랬더니 5시 30분에 시작해. 새벽일까요? 자, we has better. 헤드베러가 뭐죠? 그래, 뭐뭐 하는 게 낫다. 이거 헤드베러야. 또 나중에 우드베러 이렇게 쓰지 말고. 자, we had better hurry. 자, 우리 서두르는 게 좋겠어, 켈리야. Okay, which is faster? 어느 게 더 빠를까? Taking a taxi or the subway? 택시나 서브웨이. 자, let me see. 한번 볼까? It seems to me that 또 나왔네요. 자, 뭐 하는 것처럼 보여? 서브웨이가 그래, taking the subway. 자, 지금 무슨 조예요? Taking. 서브웨이를 차가. 타는 것 했으니까 동명사 주어지. 자, 서브웨이를 타는 것이 is faster.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했으니까 이제 맞죠? 지하철 타는 게 더 빠른 것처럼 보여. 생각이 들어. 자, the traffic is bumper to bumper. 이거 나왔었어요. 밑줄 잘 쳐놓고 bumper to bumper. 뒤치고 또 뒤치고. 자, bumper to bumper가 아니라 자동차 범퍼가 뭐야? 앞에 뒤에 있는 거지? 네. 범퍼와 범퍼가 있는 거잖아. 아, 완전 그러니까 차가 꽉꽉꽉꽉 있는 거죠? 아~ 이해됐어? 이 표현 밑줄 잘 놓고 나왔었어? 나왔었어. 재밌네요. 자, 교통이 범퍼 투 범퍼야. 온더로드 길에 꽉 막혀있어 이거죠. 자, 이거 밑에는 안 나왔지만 밑에 밑에 단어에다 해놓으세요.
congested 그 단어 밑줄 쳐놓고 밑에 단어 있지 범퍼 투 범퍼의 congested 정체된? 어 거의 congested, congested도 꽉 막힌 이런 뜻이에요. 어디 있어? 아, 밑에 단어, 밑에 어휘. 단어 어휘 어디? 오른쪽. 아~ 어, 요즘 책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제 밑에 반 년이 넘게 지났는데 구문풀이를 봤네. 그래 그래 좋아. 도시에 놨어요? 네. 자 그다음에 또 뭐 뭐라도 우리 하지? 트래픽 잼. 잼? 트래픽 잼. 그죠? 거기 뭐 단어에다 적어놔. 트래픽 잼. 잼이요 잼? 잼, 잼. 먹는 거? 트래픽 잼 이것도 교통 체증이라고 하는 단어죠. 교통이 끈적끈적하다고 생각해. 붙어서 알겠지? 자 지금 교통이 꽉 막혀 있어.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가자. Really? How do you know that? 어떻게 알았어? I have an app application이지, 그지? 나 앱을 갖고 있어. 어떤 앱이야? Tells me 나에게 about traffic situation. 교통 상황을 in real time 실시간으로. 네, 실시간으로 말해주는 앱을 갖고 있어. 카카오톡 내비를 갖고 있는 거죠? 네. 자, this app, 자, 이 어플리케이션은 자, use GPS. 뭐를 사용한대요? GPS를. So, the information is very accurate. 자, 그래서 정보가 매우 accurate. 정확하다. 정확한 단어 모르는 거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거 나오는 거야. 밑에 단어 pre-sign, correct 밑에다 밑줄 쳐놓고 동의어 이런 거 봐야지 공부할 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머릿속에 흔히 넣어줄 수는 없잖아. 이거 이런 거 봐, 동의어 이런 거 봐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자, that's useful. 아 그거 아주 유용하다. I downloaded that web too. 아, 나도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할 거야. Good, but let's hurry to the subway station. 근데 빨리 지하철역 가자. 됐죠? 네. 자, 그다음 우리 꼭 나오는 real life action. 와, 길기야. 자, good evening. 자, this is Sarah Jones. 자, 나는 Sarah Jones이야. From the science show에. Tonight we will be talking about flying car. 자, 오늘 우리는 뭐에 대해서 얘기해? 오늘 밤. 네, 날라다니는 차죠. Flying car야, flying car. 나르는 차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Dr. William, do you think? 자, 이거 뭐 생각된 거야? 접속사 that 생각된 거지? 안 나오네. 접속사 that. 어이구, 빨간색이야. 자, flying car, 날아다니는 차들은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it seems to me that 이 표현 자주 나오니까 하나는 외워야 되겠죠? 네. 쓸 줄 알아야 되겠지. 자, flying cars will be available. 자, 이 단어 쓸 수 있고. 이용할 수 그래, 있어.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 형용사. 이용 가능한. 그래, 요거. 자, 이용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In the near future, near, 가까운, 여기서 가까운이에요. 가까운 미래. 알겠어? 자, near이 가까이라는 부사의 뜻도 있죠? 네. 자, near은 가까운도 되고, 가까이도 돼. 그럼 nearly는 가깝게. 이래 씨. 가깝게. 거의 너무 앉는 아니에요? 거의 뭐뭐 앉느냐 그러니까 거의. 달라. 거의 너무 앉는 뭐였지? Hardly. 오. 그래, 어. Rarely 이런 게 거의 뭐뭐 하지. 생각이 안 나고. 알겠어요? 뭐 이런 거 솔직히 이런 거 내는 건 유치한 거지만 내신에서는 나올 수 있고 우리 수능에서는 안 나오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알겠지? 선생님이 나오 아니 영어에서 영어 지문에서 나오죠. 근데 선생님이 내신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건 뭐 문법이나 문제를 이용해서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자, 가까운 미래에 이용 가능할 것 같아요. That's great news. I heard that. 자 나는 대디아라는 걸 들었어요. 접속사 대 목적어 자리는 생각할 수 있죠. 자 several company, several 몇몇 그래 몇몇 회사들이 아, developing them. them은 flying cars겠죠, 그지? 날아다니는 차들을 자,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지? 그랬더니 뭐래? You're right. 어, 네 말이 맞아. 자, flying cars will fly with wings. 날개. 그래, 날개를 가지고 날 것이야. 모처럼 에어플레인처럼.
또한 they run on the road. 자, 길을 달릴 거야. If necessary. 필요하다면. 그치? 네. 길도 달리다가 꽉 막혀. 그러면 이제 날개 피고 좀 날아가겠죠. However, 그러나 they'll be very expensive. 그래, 매우 비쌀 거야. 하하하. They'll be cheaper later, right? See you later. 나중에. 나중에. 싸지. 나중에는 더 싸지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of course, 물론이죠. 자, 이런 기계 장비나 전자 장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싸지죠. 싸져요. 왜? 처음에는 사용합니다. 이제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죠? 그리고 계속 신제품이 나와서. 그렇지. Of course, 물론이지. By the way, 뭐예요? By the way. 그래서? 그럼으로?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그 화재 전화할 때 한 거야. By the way, 근데 I know that 접속사 대 생각된 거죠? 자, your team is actually making a flying car. 자, 너희 팀이 실제로 날아다니는 차를 만들고 있다고 나는 알아. Could you tell us about it? 그거에 대해 좀 더 말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자, we are working our flying car. 우리는 우리의 flying car를 연구. 연구하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그 이름이 뭐야? 동격이죠? Aeroport. 그지? Aeroport라는. 자, it's supposed to. 자, be supposed to. 뜻 뭐예요? 찾아봐요. 밑에 있죠? 밑에 옆에. Be supposed to. 아,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지?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면 뭐뭐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해. 그치? 요 표현 새로운 표현이니까 규민이 딴 생각했다. 지금 딴 생각했다. 금방 순간 빨리 미들 쳐줬어? 안 쳤어 이거? 저요? 쳤습니다. 차트 간다? 네. 거짓말인데. 아, 진짜 쳤어요. 자 뭐예요? 쳤어. Take off and land. Take off는 뭐야? 이륙하다. Land는 착륙하다. 그죠? 이륙이 뜨는 거예요? 그, 뜨륙. 착륙은 그 내리는 거. 도착, 그죠? 도착.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륙하고 착륙하기로 되어 있어. 뭐 없이? Runaway. Runaway가 뭐예요? 도망. 달리는 거. 밑에 옆에 옆에 해석. 활주로. 아, 그 활주로. 비행기는 뭐가 필요해? 이 활주로. 저기 뭐야, 학력과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도움닫기. 이게 도움닫기가 필요하잖아. 그거 없이도 할 수 있대요. 모처럼. 헬리콥터. 헬리콥터는 그런 게 필요 없잖아. 근데 그러니까 우리 영화 봐봐. 영화에 그 날아다니는 차 하면 어떻게 돼? 비행기 날개 쭉 세고 쇽 이렇게 가잖아. 모처럼. Just like a flying car in sci-fi movie. 공상과학 영화에 날아다니는 차들처럼. 그죠? 런어웨이가 필요 없대. 활주로. Sounds great! 아, 아주 멋진 얘기네요. I'm really curious about. 또 나오네. 난 정말 궁금해요. 의, 주, 도. 언제 내가 take a trip in a flying car. 날아다니는 차로 여행을 갈 수 있을지 궁금해요.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Still, 여기서 어떻게 볼까요? 여전히. 여전히. 그지? 자,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자, 뭐 해야 할? 투부정사 뒤에 소매 주는 거지? 해결해야 할. 네, 해결해야 할. 그러나 all of us. 자, 우리는 do one's best.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자, I think. 자, 여기 접속사 that 네. 생각된 거지? 목적어 자리. 자, 나는 생각해요. You'll be able to buy one in a few years. 너가 몇 년 안에 하나를 살 수 있을 거야. 여기서 원이 가리키는 건 뭐죠? 비행기. Flying car. Car. A flying car. 그죠? I'm looking for to, to가 안에 또 to, 무슨 to? 전치사 to. 그래서 여기 ing 좋은 거지. 아, 나도 곧 빨리 하나를 사기를 원해요. 됐어요? 예. 1억. 자, 여기까지가 우선 listen and speak였고, 자, 5분 정도만 쉴게요. 포털 질문 갔다 오세요. 네, 포털 리딩 갔다 오세요.